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약간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발컬러 시작하는 CPU 성능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 들어오기 전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뭐 AMD와 인텔이 비슷한 가격일 때 코어는 AMD가 더 많은데 왜 인텔이 더 좋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코어 숫자 같은데 왜 성능 차이가 나는가요? 아니면 뭐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9600보다 8700이 게임 성능이 잘 안 나온다던데,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거, 자주 태클 걸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발컬러 시작하는 성능 차이에 대한 예입니다. 그림판이에요. 첫 번째, 코어 숫자가 가는데 왜 성능 차이가 나는가요? 자, 사람이 코어라고 쳐요. 그러면은 똑같은 쿼드 코어입니다. 4명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쿼드 코어라고 하죠. 뭐 6명이 일하면은 6 코어라고 그러고, 2명이 일하면 듀얼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봤을 때 앞에 그룹보다 뒤에 그룹이 딱 봐도 어이 근육 좀 있고 힘세 보이잖아요. 쉽게 말해 뒤에 놈이 일을 잘해요. 얘가 일을 잘해요. 그러면 똑같은 쿼드 코어라 쳐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우리가 완료해야 되는, CPU가 완료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봅시다. 앞에 그룹보다 당연히 힘 센 뒤에 그룹이 뭐 빨리 나를 수도 있는 거고, 물을 많이 틀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뒤에 그룹이 빨리 맞출 겁니다. 이 얘기예요. CPU를 보면은 뭐 1세대하고 2세대 보면은 클럭 차이가 제법 많이 나잖아요. 1세대 i5는 클럭이 뭐 2.4 정도 되고, 2세대 i5 같은 경우에는 뭐 3.2 뭐 이런 식으로 클럭이 많이 뛰었습니다. 클럭만 뛰는 게 아니라 클럭당 성능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IPC인데 그것도 같이 뛰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명령어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구조가 개선이 되거나 클럭이 올랐거나 아니면 뭐 메모리가 DDR3에서 DDR4로 바뀌었거나 하여튼 여타의 이유 때문에 똑같은 쿼드코어라 하더라도 서로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신 쿼드코어를 사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이제 그건 아실까요? 코어 숫자 같은데 왜 성능 차이가 나는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난다 생각하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거는 코어가 숫자가 더 많은데 AMD가 똑같은 가격으로 샀을 때 AMD가 코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인텔에 비해서 성능이 AMD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는 이해했어요. 코어 숫자가 같더라도 성능 차이가 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어 하나당 성능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이해했죠? 요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싱글 코어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뭐 듀얼 코어 지원도 있고 아니 뭐 6코어, 6코어 지원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갑니다. 6코어 헥사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6라 그랬어요 그냥.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카스라든지 혹은 그걸 거예요. 그 던파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거 중에서 뒤에 거 듀얼코어 같은 경우에는 롤, 롤이 듀얼코어 지원해요. 여러분 모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스타라든지 스타2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6코어 같은 경우에는 배그가 코어 6개 정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코어 프로그램이 지원해주는 숫자가 바가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가지 싱글 코어만 바가지를 1개 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쿼드 코어 지원이면은 바가지를 4개를 주겠죠. 근데 내 CPU는 쿼드 코어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싱글 코어다 그랬을 때는 사람이 4명이 투입이 돼도 나머지 3명은 놀 거 아니에요. 한 명이 그냥 열심히 바가지 두고 물을 퍼 나를 겁니다. 하아래 물을 채울 때. 맞죠? 예, 내가 코어 숫자가 많으면은 프로그램도 그걸 다 지원해줘야 내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안 주어지는데. 그래서 멀티코어 지원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이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대다수의 게임은 6코어 이상 지원하는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특히 국내 온라인 게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게임한다 그랬을 때, 아니면 뭐, 간단한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캐드 이런 거할 때, 그런 거는 코어 뭐, 한개 아니면 두 개, 네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어도비 계열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인텔 CPU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코어 숫자가 AMD가 8개, 아니면 스레드가 16개면은 뭐 해요? 어차피 일을 못 하는데, 도구가 주어주지 않으니까 일을 못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어당 성능이 AMD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프로그램이 다중코어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AMD는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벤치에서는 AMD가 점수가 막 높게 나오잖아요. 멀티코어 벤치 보니까 AMD가 점수 훨씬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실사용 했을 때는 AMD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다음 번 질문 넘어갑니다. 다음 번 질문은 하이퍼 스레딩, 스레드라는 게 무엇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명령어 종속성 아니면 뭐 파이프 라이닝 뭐 어려운 용어가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공장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쭉 만들면서 지나간 라인. 그럼 옆에 사람이 있든 로봇이 있든 자동차 껍데기가 지나가면은 거기에 부품 하나씩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컴퓨터도 코어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명령을 잘게 쪼개다든지 아니면은 쪼개는 걸 여러 군데 뿌려줘서 코어가 동시에 일을 할수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명령어가 순서대로 끝을 놔야 다음 명령어를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인업에 예를 들어 차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쳐요. 얘들이 일하는 코어고요. 예, 차를 이렇게 순서대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100% 일을 하진 않을까요? 맞죠? 약간 쉬는 타임이 있어요. 뭔 얘기냐? 우리가 CPU 100% 움직인다고 해서 실제로 이 CPU 자원에 100%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 100% 떴다고 CPU는 어느 정도 여유 자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명령이 가득 찼고 내가 그걸 해결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명령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0%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레드를 물리적으로 말고 코어를 막두개 반으로 뚝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두 개인 것처럼 인식시켜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남는 자원이 있는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어 1이 완성되려면은 자, 1-1, 1-2, 1-3이 완료돼야 명령어 1이 완성된다 쳐요. 명령어 2가 완성되려면은 2-1, 2-2, 2-3이 완료돼야 명령어 2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두개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는 예,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코어 하나밖에 없는데 두세 개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이거예요. 아주 빠르게 1-1, 그 다음번 거는 2-1을 처리하고 그 다음번에 뭐 2-2를 처리하고 다시 1-2를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1-1을 처리하면서 2-1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예. 약간의 남는 여유 자원으로 2-1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뭐 1-2, 2-2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어찌 됐던 남는 자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1-1이라 쳐요. 1-2. 이거 1-2고, 바퀴 붙이는 게, 차에. 앞바퀴 붙이고, 뒷바퀴 붙이고, 이렇게. 이게 1-3. 그러면 요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남는 자원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것만큼 큰일을 하진 못해요. 짜투리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자전거 앞바퀴 붙이고, 뒷바퀴 붙이면은 자전거 하나 완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하이퍼 스레딩이에요. 다만 이 하이퍼 스레딩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코어들이 남는 자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본래 자원 100% 일할 때 처음에 썼던 그 100%의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90% 힘으로 떨어진다든지 97%의 힘으로 떨어진다든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을 키면 실제로 코어를
얼마 안 쓰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프로그램마다 코어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다 다르겠죠? 뭐 1코어, 2코어밖에 안 쓰는 이런 제품들은 하이퍼 스레딩을, 아니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이퍼 스레딩 키면 오히려 코어 하나가 100% 일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퍼 스레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까지 보셨으면 특히 3번이 중요한데요. 4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600이 8700보다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온다던데 이 얘기 있잖아요. 8700을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어요. 9600K 4.3이고요. 8700 노멀 4.3입니다. 이 4.3은 뭐냐? 얘네들이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할 때 최대 터질 수 있는 부스트 클럭이 4.3까지예요. 앞에 넘어 6코어 제품이고요. 뒤에 넘은 6코어 12스레드 제품입니다. 딱 비교하기 좋죠. 한 넘은 순수 6코어고 한 넘은 6코어 12스레드예요. 이 얘기를 봤을 때는 6코어 이하 지원 게임에서는 9600K가 좋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8700이 하이퍼 스레딩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본적으로 뭐 코어까지밖에 지원하는 거, DS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그 작업 용도에서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고요. 마찬가지요. 게임에서도 다중코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앞에 9600K보다 8700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봐주시죠. 우선 첫 번째, 배그. 우리 배그 잘 알고 있습니다. 배그 뭐죠? 네, 배그 같은 경우에는 6코어 지원 게임입니다. 배그에서 왼쪽은 하이퍼 스레딩이 켜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하이퍼 스레딩을 껐습니다. 지금 그냥 뛰어갈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건물이 보이고 오브젝트가 늘어납니다. CPU가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프레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프레임 차이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요. 평균 프레임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져서 CPU 부하가 걸릴 때 하이퍼 스레딩을 끈 쪽이 이 지금 8700이에요. 뭐 9600하고 8700을 비교한 게 아니라 8700은 하이퍼 스레딩을 켰다 끈 거예요. 앞에는 여기 왼쪽 게 끈 거 켠 거고 오른쪽 게 끈 거예요. 껐는 쪽에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배그 보이시죠? 네. 그럼 다른 게임 한번 볼까요? 어떤 게임 한번 봐드릴까? 배틀필드 보여드릴게요. 배틀필드는 멀티코어를 잘 쓴다고 하는데 얘는 8코어까지 사용합니다. 8코어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 켰는 거랑 껐는 거랑 사실 비슷하게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얘가 만약에 10코어를 썼다면은 하이퍼 스레딩 킨 쪽이 훨씬 잘 나올 거예요. 10코어를 썼다면. 근데 8코어밖에 지원 안 하니까 코어 성능이 약간 다운됐다 그랬잖아요. 하이퍼 스레딩 키면 다운됐는 거는 추가했는 스레드 두 개가 커버를 쳐서 결국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비슷하게. 물론 하이퍼 스레딩 온됐는데 약간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프랑.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다시 뭘 볼까요? 또다시 6코어 지원 게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코어 지원 게임 이게 폴아웃이거든요. 예, 폴아웃 4인가 그래요. 폴아웃 한번 보세요. 폴아웃도 하이퍼 스레딩 껐는 쪽이 프레임이 훨씬 잘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CPU인데 앞에 거 켰는 거는 128이고 뒤에 거는 157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드코어밖에 쓰지 않는 CPU가 있어요. 아, 게임이 있어요. GTA 5. 얘는 사실 코드코어밖에 사용을 합니다. 거의.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프레임 차이가 제법 많이 날 거예요. 이쪽이 온이고 이쪽이 끈 겁니다. 보이시나요? 프레임 차이가 키니까 99 뒤에 거 몇? 네, 138. 이거는 코어를 얼마 쓰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 스레딩 기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끄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퍼 스레딩이 꺼졌을 때 오히려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9600K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8700은 하이퍼 스레딩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끄고 사용해도 되고 내가 많은 스레드를 필요할 땐 키고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6만원인가 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8700벌크랑 9600K 벌크랑 그러면 둘 중에 골라라 했을 때는 저는 후자 고를 것 같습니다. 6만원 더 주고 내가 마음대로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8700이 좀 더 선택의 폭
활용의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튼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거 모르시고 내가 8700 추천했다고 요까지 박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차단은 했지만. 자, 그러면은 5번으로 갑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AMD 제품의 IPC가 15% 올랐다던데, IPC가 무엇인가요? 이 IPC는 여러 가지를 IPC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클럭당 성능. 쉽게 말해, 똑같은 4.3 클럭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9600K랑 8700K, 700이랑 똑같은 4.3인데, 이 IPC가 올랐다 하면은, 같은 4.3에서도 성능이 1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전에 AMD가 맨첫 번째 내가 그 얘기했어요. AMD가 코어 숫자가 많은데 성능이 떨어진 이유. AMD 코어가 힘이 약해서라고 했잖아요. 얘네 클럭 스피드를 똑같이 맞춰놔도 뭐 4.0으로 인텔 거뭐 4.5짜리를 4.0으로 똑같이 맞춰서 비교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이 IPC 성능 차이 때문에 인텔이 승이었어요. 인텔이 이겼습니다. IPC가 15%에서 많이는 뭐 17%까지 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그냥 이겼는데 요번에 AMD가 IPC 성능을 플러스 15%를 했대요. 2세대 대비해서. 2세대 대비. 그러면 3세대는 인텔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3세대 IPC는 인텔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이해가시죠? 앞에 코어를 몇개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인텔한테 맨날 졌는 이유가 이 IPC가 인텔한테 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IPC가 충분히 따라왔으면 클럭만 비슷하게 어떻게 오버클럭에 맞춰주거나 아니면 다음번 4세대에서 클럭만 인텔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뭐다? 인텔 CPU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장만 해도 나오는 제품들이 뭐 클럭이 4.4, 4.5, 4.6까지 나옵니다. 지금 3세대 기준으로. 그 3세들이 4.5, 4, 5 이렇게 나온다 쳤을 때 인텔의 CPU 중가형 라인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클럭은 9700, 9900 빼고요. 걔네들도 클럭은 뭐 4점 중반대밖에 안 나와요. 결국 두개 비교해봤을 때 뭐다? AMD랑 인텔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텔의 i5는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빠졌고 AMD의 3600은 하이퍼스레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그 위에 거 보면은 인텔의 9700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AMD의 3800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있죠. 그래서 클럭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AMD가 요번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6월 달에 컴퓨터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당장 컴퓨터가 필요하신 거 아니신 분들은 조금 구매를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초적으로 똑같은 CPU끼리 성능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건 간단한 건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리플을 달아주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발콜로 시작하는 CPU 성능 차이에 대한 이해를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하지만 코어는 여전히 발칼일 거예요. 그럼 빠이빠이!